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해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대생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요한 3층 실습실. 컴퓨터 과학부 학생들은 말 한마디 없이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삭막한 그곳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는 컴퓨터 과학부 학생 2학년 노재희 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나자마자 바로 컴과인의 밤 행사 준비를 위해 과방에 가야 했습니다. 컴과인의 밤은 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컴과 재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컴과 홈커밍 데이에는 컴과 학생들 외에 보통 어떤 분들이 참석하나요? 저희 홈커밍 데이에는 재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과 또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홈커밍 데이가 주로 열리나요? 저희 홈커밍 데이는 일단 교수님들 그리고 졸업하신 선배님들을 포함한 재학생들 간에 서로 친분을 쌓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장 목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에 대한 조언을 듣는 방식으로 저희 진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녀를 따라 과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니 학생의 친구들은 한창 데코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학생들은 알록달록 예쁘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재희 학생도 과제를 끝내고 데코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그녀들, 다른 학생들은 그녀들의 노력을 알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선물 포장을 과방에서 하고 있는 권오은 양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선물이 무엇인지 들키지 않기 위해 외부를 종이로 감싸는 그녀. 컴과인의 밤을 위한 그녀의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포장에 미흡하지만 그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가 아닌 다른 컴과 학생들은 컴과인의 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 홈커밍 데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친구가 학생회에서 일해서 들어보면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내용도 행사 내용도 되게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올해에는 꼭 참여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학생회의 노력은 일요일에도 계속됩니다. 컴과인의 밤 하루 전에 미리 그녀들은 직접 자신이 만든 소품들을 사용해 허전한 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컨셉과 걸맞게 그들은 알록달록한 선물과 데코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그녀들의 노력을 알아주는 이는 몇 없지만 학생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또는 아무 불만 없이 일을 해내갑니다. 그녀들이야말로 컴과인들에게 진정한 산타이며 이번 행사 또한 굉장히 기대됩니다. 수고했어 오늘.